안녕하세요, 마이입니다. 전기 시설에서 역률이 안 좋은 게 모터예요. 그래서 모터에다가 이제 역률 개선 콘덴서를 설치를 하죠. 역률 개선 콘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단기에서 이제 모터 쪽으로 전원을 공급받는데 역률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를 하죠. 근데 차단기에다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치하진 않잖아요. MCC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도면을 한번 볼게요. 여기 MCC잖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단선 결선도인데, 여기 MCC 샵 3입니다. 여기 샵 3.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에요. 요 메인이 여기죠. 그래서 여기 VSAS 있죠. 여기 VSAS. 그리고 볼트메터, 암메터. 볼트메터, 암메터. 그리고 요 안에 이제 225프레임 150A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. 여기 메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MCC 여기에는 온오프가 없죠. 그냥 차단기만 있죠. 차단기만 있죠. 여기는 요거는 전원만 공급하는 장치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부스터 펌프 같은 거, 부스터 펌프는 그냥 전원만 주면 되잖아요. 부스터 펌프 판넬에 일체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전자접촉기라든가 센서라든가 시퀀스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원만 주는 거니까 차단기만 있고, 여기 뚜껑 열어보면 차단기밖에 없어요. 온오프 스위치, 뭐 전자접촉기 아무것도 없죠.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쭉 있는데, MCC 한 칸이 요거예요. 그래서 차단기가 있고, 그다음에 CT 있어서 암메터가 있죠. 여기 암메터죠, 요거. 강곽형. 그다음에 EOCR이 안에 있고, 전자접촉기가 들어 있고, 전자접촉기를 조작하기 위한 셀렉터라든가 온오프, 그다음에 폴트. 그다음에 요 점선까지가 이 MCC예요. 이 점선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바깥에 배관 배선이 되는 거고, 요 나가기 전에 이제 콘덴서가 있죠. 그럼 이 MCC 판넬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. 딱 열어봤더니 콘덴서가 없어요. 그죠? 여기 차단기, 여기 EOCR, 뭐 ZCT 있고 전자접촉기 있는데 콘덴서가 없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이렇게 해서 콘덴서가 있어야 되는데, 여기 어딨냐면 요 문짝 있죠. 아니, 이 판넬 뒤쪽에 뚜껑 열어보면은 여기 콘덴서 여기 써 있죠. 여기에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여기도 있고, 요 윗칸에도 있을 수 있고. 왜냐면 이 판넬의 부하가 많잖아요. 요 개수만큼 있어요. 그래서 요게 앞면이면, 요 뒷면 열어보면 요 단자가 이렇게 있고, 옆에 콘덴서가 있어요. 그래서 배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, 여기서 지금 요 MCC 옆에 요거 있죠. 요게 배관 배선 그 통로예요. 선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요게 요 뚜껑 열면 열리죠. 그래서 여기 옆에 통로가 있다고 치면,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나 물려주고, 그 다음에 한 가닥 더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, 그 다음에 RST상 이렇게 물려주면 이렇게 해서 세 가닥 여기 딱 왔잖아요. 그죠? 여기,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죠. 하나 가서 이게 콘덴서로 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이 뒤에 뚜껑 열어보면 있어요. 이게 3상 콘덴서죠?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가닥이 물려 있는 게, 그 전자접촉기에서 하나 왔고, 그 다음에 하나가 콘덴서로 갔기 때문에 여기 두 개씩 물려 있어요. 그 다음에 위로 이제 모터로 가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뭐, 위로 가죠? 보통 트레이. 요 위로 가잖아요. 여기 위에. 트레이가 이렇게 있어요, 보통. 그래서 모터에. 그리고 이제 기계실 안에는 이런, 위에는 트레이고, 내려갈 때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스틸을 써요. 스틸 배관 써야 돼. 좀 비싸더라도 스틸 배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두 가닥, 그 다음에 세 가닥. 이렇게 해서 접지는 빼고요. 네, 접지 따로 가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문짝 뒤에 콘덴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콘덴서가 오래 쓰면은 이게 배가 불룩해요. 그리고 어쩔 땐 이게 새 가지고 기름이 질질질 새요. 그래서 이 뚜껑, 이게 MCC 뒤쪽이라, 뒤쪽이 좀 보통 벽으로 막혀가지고 통로도 좁고 그래서 잘안 열어보게 되는데, 가끔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열어서 여기 콘덴서 배 불렀는지, 새고 있지 않는지, 이거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콘덴서 용량이 이 모터 용량이랑 또 매칭이 돼요. 그래서 모터 용량이 크면 콘덴서 용량도 커지겠죠. 그래서 이 표가 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모터와 콘덴서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